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봄이 오니 쇼핑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괜히 여기저기 플랫폼도 들어가 보고 신상도 뭐 있나 기웃기웃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봄을 위해 열심히 사모은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 다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테레사 측에서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제품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먼저 마이테레사는 제가 N년째 쓰고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예요. 한국어 지원으로 쉬운 쇼핑, 영업일 기준 2에서 4일 정도 걸리는 총알 배송, 그리고 쉬운 반품과 교환까지 국내 사이트처럼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 브랜드들 구매할 때 마이테레사부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테레사의 상징, 노란색 박스에 아주 정성껏 포장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시모노샤 귀걸이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사실 르메르 크루아상 백 정말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행이 되게 빨리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제가 이번에 밀란이랑 파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유행 없이 베스트 스테디셀러로 쭉쭉 사랑받는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즌 컬러나 소재,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해서 크루아상 백을 계속 재출시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 포춘 크루아상 레더 숄더 백입니다. 오리지널 크루아상 백은 스트랩이 되게 길어서 크로스백으로도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이 제품 아예 숄더백으로 스트랩이 짧게 나온 디자인이더라고요.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이고 다크 초콜릿 색상이라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요. 숄더백으로도 들 수 있지만 클러치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은근 좋습니다. 꽤 가벼워서 여행 갈 때도 딱일 듯 하네요. 컬러는 머스타드 블랙 블루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더 숄더백보다 좀 더 웨어러블하고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도 르메르에 있더라고요. 바로 나일론 소재의 소프트 게임 숄더백입니다. 가격도 반값이라 조금 더 합리적이고요. 매트한 나일론 소재의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스트랩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서 크로스백, 숄더백, 토트백으로 가볍게 될 수 있고요. 겨울에는 코트에다가 봄과 여름에는 셔츠나 슬랙스 코디에 포인트로 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기준 관부가세까지 한 85만원 정도 나오고요. 국내에서는 10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약 24만원 정도 이득이네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있고 더 다양한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고급진 스웨이드 호보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제품이 없던 찰나에 토템에서 요 가방을 찾았습니다. 벨티드 스웨이드 토트백이고요. 아주 리치한 탄 색상의 가방입니다. 봄과 가을 트렌치코트에 들면 아주 완벽할 것 같은 가방이에요. 백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지고 예뻐서 프렌치 시크 느낌 뿜뿜입니다. 벨트로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후크 여밈이 있어서 가방이 벌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쉐입이라 그런지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좀 무거워요, 여러분.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마하앤 마하입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 나오는 브랜드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슈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미치실 거예요. 리본과 크리스탈이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장식입니다. 완전 아찔한 높이의 힐도 있지만 플랫 슈즈도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마리앤 크리스탈 장식 펌프스예요. 6.5cm 굽의 슬링백입니다. 이건 마이테레사 겨울 세일 때 냉큼 구매했어요.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소장같이 충분해 보이지 않나요? 메쉬 디테일로 발꼬락이 다 보여서 새빨간 페디큐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버클로 스트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힐이 되게 독특하게 그루비한 느낌이라 예뻐요. 앞코는 뾰족한데 길어서 와이드 핏이나 플레어 진 입을 때 참 예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나온 메리젠 플랫 슈즈도 예쁘던데 그것도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시모노샤는 이미 가방 2개, 신발 3개가 있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즌에 또 슈즈가 아주 기깔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해봤습니다. 보호 디테일 크로셰 발레리나 슈즈이고요. 그냥 보자마자 미쳤다 이건 사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신축성 있는 니트 패브릭 소재로 봄, 여름, 가을 시즌에 예쁘게 신을 수 있고요. 특히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늘어나는 소재다 보니까 발볼 넓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굽은 거의 없지만 지금 신고 다닌 결과 정말 편안했어요. 아이보리 컬러의 리본 디테일과 진주 실버볼 디테일이 귀염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좀 놀랬던 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신고 다녀야겠습니다. 사이즈는 EU 37했고 보통 235에서 40 신는 제게 아주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풍성한 샤스커트 스타일의 제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청바지에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시몬로샤의 튤 미디 스커트예요. 뭔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입을 수 있고 간편하게 티셔츠나 점퍼랑 코디하셔도 좋아요. 저는 민트색으로 골라봤고요. 허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신축성이 있어서 사이즈 선택할 때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5 사이즈 UK8 착용했더니 아주 여유있게 맞았고요. 발레 코어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빈티지 로맨틱 룩으로 코디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무난한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블랙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뉴욕에서 시작된 컨템포러리 브랜드 케이트입니다. 이미 케이트 청바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슬림한 걸로 하나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해본 아비게일 하이라이즈 스트레이트 진. 아주 베이직한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봄과 여름 시즌에 입기 딱이고요. 키트닐이나 플랫슈즈랑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저는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데님 살 때 항상 크롭 기장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와이드 핏을 구매하면 항상 질질 끌고 다니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모델이 거의 180이 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짧은 기장의 바지를 선택합니다. 이 제품은 26으로 선택했고요. 좀 작게 나와서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아이템입니다. 보디의 어텀 엠브로이더리 자켓이에요. 사실 가격이 후덜덜하지만 하나쯤 사놓으면 할머니 될 때까지 두고두고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빈티지 원단, 패치워크, 크로셰 자수 등 수공예 기법을 사용해서 특별하고 유니크한 제품들을 만들어낸답니다. 퀼팅 자켓, 크로셰 니트 셔츠 등이 정말 유명하고요. 워낙 소량 생산하니 소장 가치도 높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이 엠브로이더리 퀼팅 자켓은 20에서 40년대 유행한 퀼팅 자켓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에요. 여러 개의 패널과 자수, 소재와 컬러가 혼합되어 진짜 유니크함 그 자체입니다. 한겨울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지만요. 2월부터 4월 초까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딱 입기 좋은 간절기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SM으로 착용했고요.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나왔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마이텔에서 맨에도 여성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다음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예요. 마이테르사에서 직구하기 괜찮은 브랜드를 하나 꼽자면 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1년 전 파리 비비안 매장에 갔을 때 꽂혔던 디자인인데 고민하다가 마이테르사에서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가져와 봤습니다. 희미는 100% 코튼 소재이고요. 도트 패턴이 아주 제대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큰 도트에 ORB 로고 처리가 되어 있고 블랙 컬러 베이스에 화이트와 버건디 색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IT 42로 했고요. 편안하니 좋더라고요. 다음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신발 가져왔어요. 이건 차정원님이 되게 오래전부터 자주 신고 나왔던 신발인데 예전 시즌이라 그런지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라는 곳에 들어가 봤죠.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는 당근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 미개봉 상품이 37 사이즈로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저도 참 타비 슈즈를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이 때깔의 스웨이드 소재는 꼭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너무 편안해서 일주일에 3, 4번 이상은 신고 있습니다. 요즘 스웨이드 소재 타비힐도 나왔던데 이 제품 어떻게 재입고 안 되나요? 듣고 있나요, 마르지엘라? 그리고 이건 파리에서 입으려고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광고가 뜨길래 들어가 봤더니 어머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담손 매더의 마키 퀼티드 자켓입니다. 딱 4월까지 입기 좋은 간절기용 자켓이에요. 화사한 컬러감에 플로럴 패턴이 돋보이는 제품이고 오버핏 디자인이긴 하지만 퍼프 소매라서 페미닌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커서 소매를 접어 입었는데 안감이 블루 페이즐리여서 빈티지함 그 자체더라고요. 파이핑 처리도 되어 있고요. 노카라 디자인이라 저는 러플 블라우스를 입었더니 참 예뻤어요. 연청 치마나 바지에 함께 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사이즈 스몰 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보통 44에서 5 입으시는 분들은 X스몰 사이즈를, 66분들은 스몰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타치 클로딩의 니트 가디건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꽤 문의가 있던 제품인데 드디어 소개해드리네요. 타치 클로딩은 우루과이의 니트 브랜드로 저도 항상 눈여겨왔었거든요. 봄과 가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귀여운 인디안 소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패턴과 컬러풀한 색감이 포인트예요. 타이로 여밀 수 있고 내추럴하게 풀어도 된답니다. 그냥 기본 검정이나 화이트 티셔츠 안에 입으셔도 되고 러블리한 카라 블라우스와 함께 코디해보세요. 사이즈는 스몰로 선택했습니다. 귀여운 슈슈통 치마도 가져와 봤어요. 슈슈통은 상하이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시몬로샤나 세실리아 반센 같은 브랜드 좋아하시면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예요. 리본 디테일의 미니드레스가 되게 유명하던데 전 이번에 깅엄 스커트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더블 레이어 플리츠 깅엄 미디 스커트이고요. 이거는 23FW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일을 거듭하길래 $190 정도에 구매했고요. 전 처음에 사진만 보고 되게 얇은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은근 힘있는 소재더라고요. 아래 화이트 레이스 디테일이 너무나도 러블리한 제품입니다. 요거 크롭탑이 셋업으로 나왔던데 저는 조금 얌전하게 입고 싶어서 스커트만 구매해봤어요. 사이즈는 UK8이고 허리 26 있는 제게 아주 딱 맞았습니다. 이 제품을 필두로 해서 다른 슈슈통 아이템들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빈티지 제품들을 좀 구매해봤는데 다음에는 빈티지 하울로 돌아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